텐데 하실 거예요 아마. 네. 네. 제가 있었겠네요. 허리도 놀라. 오, 너무 깜깜해. 웬일이야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수용 씨 매니저 최동찬이라고 합니다. 저희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오랜만에 또 습기 오네요. 안습. 수효 형님이 매니저를 너무 불편하고 계셔갖고 그걸 좀 제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불편해하세요? 같이 있어. 야, 진짜. 진짜. 일 끝나고 갈 테니까. 네네.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면 돼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고상세훈이 첫 마디가 헤어지는 인사였군요. 오, 진짜 가는 거야? 무슨 말?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수호 형님은 그냥 다 불편해 하셔갖고 스케줄 도착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쉬거나 뭐 어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끝난 거예요? 진짜 말 왜 이래? 어, 끝났어. 3일 후. 3일 후. 끝. 끝난 거예요? 진짜 말. 어, 끝났어. 3일 후. 3일 후. 3일 후. 벌써 3일 후. 천만 찍은 게 그게 다야? 찍은 거예요? 천만 찍은 게 그게 다야? 찍은 거예요? 어머머. 뭐야? 뭐야? 아까 까만색 목베개였는데? 그러게요? 왜 이래? 좀 약간 분위기 업 시켜주려고 갔거든요. 아, 바꿔, 분위기를 바꾸셨나 보다. 너무 갑자기 핑크인데? 이거? 전 사실 김수용 씨 매니저가 아닙니다. 네? 지금 수영 형님이 고정 스케줄이 없으셔서 전담 매니저가 없습니다. 아, 맞아. 어, 소름 끼쳐. 난 사실 수영이 형 매니저가 아닙니다. 너무 무섭다. 아이덴티티 영화인 줄 알았어. 저희 회사에서 스케줄이 비는 매니저가 로테이션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. 아,